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을 떠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새벽 7시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게 되는데 뉴욕까지 이용하게 되면서 잠시 아시아나항공의 비즈니스 라운지, 스카이 라운지를 이용하게 되면서 제가 잠시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간단히 아시아나 라운지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보여드렸고요. 스낵, 독서룸, 샤워룸, 마사지룸 등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마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대략 한 6개, 7개 정도 되는데 자리가 마침 나와서 밥 먹는 것보다 마사지를 먼저 받기로 결심을 하고 그냥 누웠습니다. 원래 마사지 기계가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최대 30분이라고 일단은 정해놨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30분만 쓰시는 게 아니라 1시간 이상을 비행기 탑승 전까지 쓰시는 분들이 많죠. 뉴욕까지 14시간, 집에서부터 미국의 집까지 전체 시간은 2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사지로 몸을 잠시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밖이 워낙이 밝아서 실내가 다소 어둡게 영상이 담겼네요. 잠시 그 스카이 라운지에서 보는 바깥 풍경을 한번 여러분들과 보시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아시아나 비행기가 앞에 있습니다. 아시아나 비행기는 꼬리 부분이 특색이 있죠. 네,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개인 이 혼자서 사용하시는 오른쪽에 좌석이 있고요. 왼쪽은 소파로 해서 바깥을 보면서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전원장치가 되어 있어서 대부분 노트북이나 컴퓨터 아니면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고요. 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쪽은 뭐 야채 샐러드 위주이고요. 이쪽은 샌드위치. 그리고 이쪽은 간단한 빵, 베이글, 그리고 이쪽은 수프, 그리고 접시 하나 일단 먼저 들고요. 이 아시아나 스카이 라운지는 다른 라운지들하고 경쟁이 있어서 이 오믈렛이 맛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오믈렛입니다. 자, 일단 포크 하나 들고요. 요 앞에 있는 게 국물 떡볶이입니다. 떡볶이인데 국물이 잘잘한 떡볶이죠.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게살, 계란 스프, 뭐 버섯도 좀 들어가 있고요. 항상 제가 꼭 먹는 스프입니다. 오늘은 전복죽이 없네요. 야채죽이나 전복죽이 항상 있는데 오늘은 죽이 없고 게살 스프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다시 스프와 계란 오믈렛을 들고 왔습니다. 자, 여기 이 소세지도 맛있습니다. 바깥에서 먹는 거 이상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튀김 만두. 이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인스턴트지만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품질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들고 또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아침 시간에 이제 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셰프가 나와서 계란 후라이를 해주기도 합니다.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고요. 이렇게 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하나씩 픽업을 할 수 있고요. 다른 음료수는 반대편에 보면 뭐 와인이라든지 맥주, 우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커피 그리고 핫 워터, 컵라면하고 국수가 있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을 먹고 나면 약간 부딪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자, 이쪽에 자리를 보려고 했더니 모두 자리가 꽉 찼네요. 예전에 비해서 이 아시아나 라운지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지 아니면 자격 조건이 다양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붐비는 겁니다. 사실 뭐 스타 얼라이언스 고객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에 앉고요. 음식물들을 흘리지 않는지 청소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소파가 천 소파인데 불구하고 깨끗하다라고 느낍니다. 자, 영상을 촬영하면서 먹으려니까 자세도 안 나오고 조금은 각도가 좀, 네. 아, 이 게살 계란 스프 간도 딱 맞고요. 후추 안 뿌려도 괜찮습니다. 아주 먹을 만합니다. 느끼하지도 않고요. 보기에는 느끼하게 보이죠? 예, 전혀 느끼하지 않습니다. 소세지를 또 하나, 아이고. 소세지를 하나 집어서 입에다가 넣고, 오믈렛 한쪽 입에 넣고, 만족스럽습니다. 한번 먹어서 되나요? 그쵸? 저희 안 가지고. 앞으로 비행기 타면 3시간 후에 밥 주는데. 자, 다시 한번 먹습니다. 두 번 이상 몇 번까지 먹느냐고요? 두 번까지만 먹습니다. 자, 저는 샐러드하고 이런 파스타 쪽은 조금 뒤로 한 채. 일단 이 방울 토마토가 워낙 싱싱하고 또 먹기가 편하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이 방울 토마토는 먹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하나 집어야죠. 자, 아시아나 라운지에서는 보통 샌드위치가 두 가지 종류가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계란 샌드위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참치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저는 참치 샌드위치, 계란 샌드위치 두 가지를 다 먹습니다. 자, 샌드위치를 담았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저쪽에 가서 오믈렛 한 번 더 먹어야죠. 베이글이나 빵 안 먹냐고요? 네, 안 먹습니다. 미국 살면서 빵 안 먹느냐고요? 네, 안 먹습니다. 잘. 자, 계란 스프. 자, 이쪽에 오믈렛이 새로 나왔으니까 일단 오믈렛부터 한 번 더 담고요. 다음에 소세지도 하나 담고요. 다음에 만두도 하나 더 담고요. 그리고 자리로 이동해서 두 번째 마지막 식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골라온 음식 보시면 제 식성이 어떤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살이 찐다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입국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엔트리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